지금은 집에 엄마가 와 있어요. 저 오늘 일어나자마자 필라테스를 다녀오고 지금 늦은 점심을 먹을 건데 갑자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먹을게요. 라면에 좀 이것저것 야채 넣어먹는 걸 좋아해서 양파 근데 라면에 청양고추 넣어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에 위염이 도져가지고 청양고추는 넣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고춧가루 조금만. 아, 그리고 라면에 설탕을 엄청 조금만 넣어주면은 더 맛있어요. 저기도 꼬마애가 커서 이렇게 지금 공유가 됐다는 얘긴데. 할 줄 알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바르셀로나에서 사온 와인 마개를 이제야 써보네요. 영화 보자. 저거 또 간다고. 근데 왜 하필 징계를 이루어? 숙성 시켜야 되겠다, 얘도 내놓고. 근데 익히면 맛있겠다. 까다로워요.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세요. 저는 뿌리 염색을 다 마쳤고 엄마 파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파요. 3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배고파. 와, 인간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공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다, 진짜. 저는 다시 집에 돌아오고 낮잠을 한바탕 잤어요. 엄마는 아까 집에 조금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밤이 되어 있어요.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저녁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 허기가 지지는 않아가지고 편집이나 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꿀키님 새로 브이로그를 보다가 꿀키님이 이렇게 오이무침이랑 열무김치로 비빔밥을 해먹는 게 나와가지고 마침 어제 엄마가 오이를 무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열무김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비빔밥입니다. 요즘에 저는 넷플릭스에서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친구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보고 있는데 스릴러일 줄은 상상 못했어요.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고 좀 밥 먹으면서 보기에는 약간 하드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엄마랑 알라딘을 보고 왔거든요. 알라딘 2도 애니메이션으로 있는데 역시나 없네요. 아, 알라딘 2 보고 싶은데. We don't feel like we can host Thanksgiving this year. What? It's not. When was she born?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요. 팩을 붙여줄 건데 아비브의 껌딱지 시트 마스크 아쿠아 스티커 라는 팩을 해줄 거예요. 요즘에 또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자꾸 염증이 올라와가지고 트러블 진정 팩은 어제 했었고 오늘은 수분 공급 팩을 해주려고요. 수분 팩이 아닌 이상 기능이 들어간 팩들은 1일 1팩을 하면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뭔가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낮에 미세먼지 되게 심했는데 비가 오면서 공기가 먼지가 가라앉게 돼서 지금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요즘에 귀감지도 너무 안 좋아지고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 건강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얇아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너무 얇아서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려고요. 짠! 오, 진짜 밀착력이 끝내줍니다. 고개도 발라주고 쓱 배송이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센보드 비엔나 소세지. 식감이 되게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삼계탕이 보이길래 한번 넣어봤어요. 피코크 거고 후기가 대체로 좋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다진 마늘 다 써가지고 샀는데 짜서 쓰는 다진 마늘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통에 담겨져 있어서 수저로 퍼서 쓰는 걸 썼는데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획기적이에요. 마늘종. 마늘종을 샀는데 이거는 꿀키님
영상을 보고 오리 고기에 마늘종이랑 같이 넣어서 구워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레몬은 제가 저번에 엄마랑 먹다 남은 와인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술 자체를 잘 안 먹어가지고 그 남은 와인으로 샹그리아를 만들어 보려고 레몬을 샀습니다. 그리고 만두! 만두피가 라이스페이퍼로 되어 있대요. 라이스페이퍼 되게 좋아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또 샹그리아에 넣으려고 산 포도주스랑 생감자팩! 마지막은 역시나 샹그리아에 넣을 때 과일 껍질 씻으려고 겸사겸사 산 베이킹소다. 어, 무거워. 지금 짧은 미팅이 하나 있고 볼일 좀 보러 간단하게 나갔다 오려고요. 아, 오늘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요거랑 요거 염증 주사 맞고 왔어야 되는데 역시나 실패. 요즘에 이런 트러블 때문에 이거 쓰고 있어요. 노멀 노보어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크림. 피부에 붉은기도 잡아주고 진정 효과가 있는 크림인데 보습력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크림을 요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어제 밤새 비가 진짜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가지고 금방 더워졌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공기가 정화된 느낌이라서 상쾌해요, 상쾌. 제가 피부가 얇기도 하고 홍조가 있는 얼굴인데 이거 바르면 그래도 조금 붉은기가 많이 잡히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선크림. 요즘에 진짜 저의 손이 확실히 여름이 돼가고 있으니까 엄청 뜨거워진 게 느껴져가지고 평소에 바르는 양이 한 1.5배 정도는 더 바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치약같이 생긴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는 거기는 한데 디자인이 예쁘면은 저는 더 많이 자주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자외선 차단 지수도 엄청 짱짱하고 SPF 50+에 PA 4+. 6일 자차 선크림이어가지고 백탁이 거의 없어요. 촉촉한데 약간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은 베이스가 밀착이 뭔가 좀 더 착 되는 느낌? 여기에 반점 같은 게 있어요. 잘은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피부과에서 뺐었거든요? 없앴는데도 다시 이렇게 금세 올라왔어요. 광대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햇빛에 가장 강하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광대가 가장 올라온 부분, 그 부분에는 선크림을 좀 더 많이 발라요. 제가 이런 기초 제품류는 심심할 때마다 화해 어플에 성분을 한 번씩 보거든요. 유해 성분이 빵개였어요. 빵개. 합격입니다. 제가 추천했었던 선크림들 잘 맞으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데일리 선크림. 쿠션을 엄청 얇게만 발라줄 건데 저의 또 인생 쿠션. 엄청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얼굴에 열이 쉽게 오르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특히 물먹인 퍼프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뜨거워지면은 화장이 하나도 안 먹고 다 떠버리거든요. 그리고 유분은 그대로 남기되 수분은 다 증발해버려가지고 피부 메이크업도 진짜 안 예쁘게 되고 적신 퍼프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 적신 게 시원하니까 피부 온도를 살짝 내려주거든요. 물론 퍼프를 빨 때 그래서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요즘 페이보릿 컨실러 루나의 롱라스팅 팁 컨실러. 잡티만 투다다다다다 가려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의 컨실러도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에 올리브영 세일하던데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한번 사봐야겠어요. 와, 요즘에 진짜 트러블이 끊기질 않으니까 커버력 높은 컨실러를 찾게 되네요. 루나 컨실러가 다크닝도 쉽게 안 생기고 밀착력도 좋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스 컨실러보다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 남자친구와 다름없는 엔젤 언니랑 불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밤에는 은근히 추울 것 같아서 긴팔을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옷은 이렇게 많은데 왜 입을 게 항상 없는 거야. 어이가 없네. 오늘 뭔가 뭘 입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날이네요. 옷을 막 가디건을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요 원피스를 골랐어요. 이것도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나가서 뭐 술 한 잔도 하고 그러고 놀 것 같아서 카메라는 놓고 나갈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저랑 친한 엔젤 언니가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 가기도 했고 겸사겸사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집들이 선물 겸 샹그리아를 만들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샹그리아에 들어가는 시나몬 스틱이랑 막 정향이랑 팔각이라는 향신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유리병도 사야 되고 시나몬도 사러 나가야 돼가지고 후딱 나갔다 오려고요. 이거를 두 병 만들 건데 와인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주스를 많이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넣었다. 아 이거 밑에 넣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정향이고 클로브라고 하는 향신료인가 봐요. 팔각보다 정향이 더 싸길래 그냥 정향만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나몬 스틱. 넉넉하게 4개를 넣었고 정향은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넣어줄까요? 원래는 와인이랑 포도 주스랑 이렇게 막 섞어서 한꺼번에 딱 따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부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설탕 대신에 포도주스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짠! 벌써 하나 완성! 아 이거 카놀라유로 튀겼어야 되는데 올리브유로 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향이 나겠는데 부침개에서? 이거 많이 안 돼.
드렸어? 아이고, 이거 좀, 이거 좀 짜라치지? 짜라치인가? 거의 샹그리아 발굴 하는 수준. 짜라치 같아. 짜라치? 아, 저 짠. 아까 숟가락 어디 갔대? 오, 색깔 예쁘다. 아! 굿모닝입니다. 여기는 엔젤 언니의 화장대가 있는 방이자 게스트룸인데 여길 보면은 제가 스페인에서 사온 엔젤 언니만을 위한 이름표가 있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건데 언니는 이렇게 해놓네. 지금은 아침을 먹을 건데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 카메라 있다. 짠! 완성!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So good! 몇 대 먹은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어. 미소지 할 땐 조금은 알 수 있어.